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진구 서면전리단길과 수영구 망미골목이 부산의 골목 특화 관광지로 꾸며집니다. 골목의 상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예술 조형물을 조성하고 스펙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행정도 힘을 보탭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온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에 맞춰 선진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10월부터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제도 사각지대 놓인 위기 가구에 1인당 47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진구의 코로나 예방 백신 1차 접종률이 63%로 부산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접종 완료자도 30%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서울 이태원 골목은 경리단길이라 불리며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부산에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골목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요즘 이 골목들의 인기가 한순간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서면 전포동입니다. 공국길로 알려졌던 이 골목은 최근 전리단길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카페와 공방, 음식점들이 군데군데 들어서며 회색빛 공구거리에 색을 더합니다. 수영구 망미역 주변 한산해 보이는 골목도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카페와 공방, 책방들로 망미 골목만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전리단길과 망미골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골목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주체는 골목의 상점들. 망미골목에는 예술 조형물을 조성하고 아트북페어 등 특색 있는 프로젝트를 열고 상업적인 골목에 비해서 속도는 조금 느리겠지만 계속 발전적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골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리단길에는 미디어 아트와 함께 전리단길 캐릭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리단길의 안에 보시면 그 어떤 특색 있는 게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한쪽 골목의 일부분을 조명을 설치를 해서 그쪽이 이제 전기 모양이나 아니면 저런 아트 조성을 시켜가지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목의 이야기가 담긴 관광 사업을 민관이 손을 잡고 추진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게 가장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사업 구상이나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산시는 관할 구청과 상점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오는 2024년까지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제 관광 도시를 꿈꾸는 부산. 부산만의 특색을 담은 골목 이야기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난 1991년 다시 시작된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동안 새로운 지방의회,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부산 16개 구군의 16개 기초의회는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기대감을 보이는 한편 선진의회로 거듭내려는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비대면 정책 포럼의 주요 내용을 박근수 기자가 전합니다. 군부 정권에 의해 사라졌던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 서울 중심, 중앙 중심의 정치와 행정 속에 부산 지역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이었습니다.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부산 구군의장협의회가 마련한 온택트 정책 포럼에서 각 기초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성장과 주민들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남아있다는 점은 숙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이 정책 참여가 일정 부분 제도화가 되었습니다만 주민 자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고 또 주민투표법 개정 등 관련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방행정의 개체로 머물 수 있는 주민들의 지역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초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온 전문위원과 보좌관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예산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편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즉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이 잘 될 수 있게끔 예. 그런 검토를 하려면 당연히 전문적인 그렇게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그나마 그래도 감시 견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예.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고 내년 1월 13일부터는 꼭 시행이 되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기초의회 의장들은 직접 민주주의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정치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은 소통과 참여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우리 지방의회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한 걸음을 크게 내디딘 것 같습니다. 부산구군의장협의회가 직접 민주주의를 정말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기초의회. 지방의회 부활 30년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맞아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본 특성화고 학생이 최종 합격 통보가 번복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중도보수계열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교육행정을 질타했습니다. 부산 지역 중도와 보수 진영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 6명은 31일 오전 부산교육청 정문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이 학생이 행정실수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이번 공무원 시험 면접 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31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구의 한 해운 선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최초 확진자가 제주에서 검사를 받은 뒤 29일 확진된 데 따라 해당 선박이 부산항 입항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연제구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도 현재까지 학생 5명, 가족 접촉자 3명이 확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가족 확진자 접촉자는 23명, 지인, 동료 등 접촉자는 11명입니다. 부산시가 10월부터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법이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비 1인당 47만 4,6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주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 및 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75에서 100% 이하, 일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인 부산 시민입니다. 부산시는 대상자 발굴 후 72시간 이내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선지원하고 사후 조사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부산 진구의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률은 부산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접종 완료자도 30%를 넘어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49세 미만 연령대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9월이면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코로나 예방 백신 1차 접종자는 22만 4천여 명. 전체 인구 대비 63%. 부산시 평균 58%보다 5%포인트가량 높습니다. 2차 접종률도 34%, 인구 3.3명당 1명꼴로 접종을 마쳤습니다. 부산 진구 1차 접종률은 63%가 넘었습니다. 예방접종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을 위해 애써주신 의료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18세에서 49세 미만 연령대의 부산 진구 예약률은 68%입니다. 필수 접종자까지 포함하면 70%를 웃돌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 진구는 추석 이후 백신 접종 예약자 가운데 빠른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추석 이후 예약된 사람이 접종 일정을 앞당기고 싶다면
9월 13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합니다. 군은 또 정부의 소아 청소년 접종 방침에 따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12세에서 17세까지의 접종 대상자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8월 이후에 출산 예정인 임산부에 대해서도 숫자를 파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의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접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산 진구는 또 최근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인식표를 제작해 위탁 의료기관에 배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백신 접종에 새롭게 배치된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오접종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서구 한 마을에서는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가정을 찾아내고 해결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주민과 행정의 도움으로 쓰레기로 가득 찼던 집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 서대신 사동 한 주택. 쓰레기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 발짝 디딜 틈도 없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물들도 며칠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텔레비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만 봤던 상황이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졌는데 내 이웃에 이런 분들, 이런 집이 있었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50대 A씨는 저장 강박증이 의심되는 상황. 쓰레기 틈에서 생활해온 A씨는 지난달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해 악취와 벌레가 들끓고 있는 환경이 더욱 위험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을 투입해 집 정리에 나서려 했지만 거리두기 4단계에서 방역 문제로 활동이 제한되자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자원봉사자와 주민센터 직원, 환경미화원 등 20여 명은 방역수칙에 맞게 조를 짜 쓰레기를 걷어내고 청소와 소독까지 마쳤습니다. 이날 하루 나온 쓰레기만 4.5톤에 달합니다. A씨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고 악취와 벌레도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도배와 싱크대 교체 등 집수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A씨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을 확인한 동주민센터는 수급자 신청 등 복지서비스 적용을 진행하는 한편 정신과 치료를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31일 오후 2시쯤 거제도 방향 가덕 해저터널 내부에서 1톤 트럭과 탑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사 A씨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선 30일 저녁 8시쯤에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뒤집혔고 운전자 A씨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가 직진 중인 승용차의 범퍼 부위와 부딪히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시의회, 연제구 등 6개 기관이 장기 표류 중인 시청 앞 청년 행복주택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7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행복주택은 공공기관 청사 재배치 추진으로 계획이 한 차례 변경되면서 입주량이 대폭 축소돼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해 행복주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부산시는 공공기관의 행복주택 내 이전은 700억 원의 추가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옛부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견설화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최근 실종된 90대 노인을 살린 백구가 뜨거운 화제입니다. 새벽에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90대 노인이 40시간 만에 2km 떨어진 논 한가운데서 발견됐는데요. 기르던 반려견 덕에 무사했다고 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져 하마터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개가 주인 가슴에 기대 곁을 지킨 덕분에 체온을 유지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체 온도 반응 탐지 드론에 발견돼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개는 사실 버려졌던 유기견이었는데 어르신이 데려다 키웠고요. 큰 개에게 물려 죽을 뻔했던 걸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고 합니다. 결국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셈이네요. 그렇죠.
배은망덕이 판을 치는 인간 사회에 울림을 주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